Beatbox, go. 선수들 중에서 우리 선수 무시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들었어. 우리는 정말 화가 났어. 참을 수가 없어. 그 사람 지목해. 누군가? 저희가 왜 랩을 했겠습니까? 저, 이상민 감독님 팀의 슬립입니다. Come on! Yeah! 이상민 저 골랐는데? 이게 남창희 선수, 슬리피 선수 둘 다 서로 만만한 상대로 지목을 했어요. 서로 밑으로 깔고 간다. 뭐 이유가 있습니까? 예, 예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슬리피 씨가 만만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. 근데 슬리피 씨는 정확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남창희 씨랑 꼭 붙어보고 싶어요. 만만한 것 같아요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. 그냥 이길 것 같아요. 그냥 딱 봐도 만만한데? 뉴스 다 어, 봐요. 그러면 어, 답은 정해져 있네요. 아니 우리 선수한테? 야, 근데 어 자존심 상해. 야란이요, 야란이요. 개인이 잡아도 선택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바로 그냥 선곡 얘기해도 되나요? 아 이미 네. 골라놨습니까? 예. 감독님이 이때까지 다 예언을 하셔서 다 맞추셨어요. 제가 보기엔 이제 박예린님이 우리 전지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이상민 감독님 팀에 네 전지훈 씨를. 어, 저? 어. 아, 리얼리? 와우. 서유리. 서유리 씨를 한번. 박민지 씨가 남창희 씨 선택할 수 있어요. 제가 선택한 팀은? 남창희님! 맞죠? 남창희입니다. 이대로 진행이 되네요. 여기서 박경리 감독이 히든을 부르면 반칙이에요. 진짜 히든에. 아니, 지금 예상한 대로, 감독님 예상한 대로 다 됐어요, 지금. 아니 뭐 늘 있었던 일, 늘 있었던 일. 아니 근데 네. 그렇게 모든 승패를 아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 사업을 그렇게? 아. 자기 건 못 보죠. 자기 건 몰라, 자기 건.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잘 될까 안 될까가 보이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. 이상민.